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보현산 천문과학관에 다녀온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은 전국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인다는 보현산 천문대 입구 별빛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체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부모님들은 어릴 적 추억이 되살아나는 밤하늘의 별보기 체험과 아이들에게는 미래 우주시대의 주인공으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생생한 체험학습 공간이랍니다. 네. 천체 투영관으로 입장합니다. 우와. 보현산 천문과학관은 사전 예약으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랍니다. 일반 관람은 천체투영관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주 관측실과 보조 관측실을 관람하는 코스로 준비되어 있으며 시간은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평일 저녁 7시에 운영되는 특별 관람은 예약자가 15인 이상일 경우에 관람이 가능한데요. 별자리 광영과 천체투영관,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까지 체험하는 약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는 체험이랍니다. 주관측실에서는 800mm 카세그레인식 반사 망원경을 직접 볼 수 있답니다. 여기 10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된 망원경입니다. 지금 망원경 안에 거울이 들어가 있는데 거울의 지름이 약 800mm, 80cm 되는 거울이 망원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큰 망원경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혹시 오시면서 옆에 보현산 정상에 보현산 천문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울의 지름만 약 1.8m, 거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단상의 모한 지름만큼 큰 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망원경 크기로 지금 저희가 있는 주관측실을 가득 채울 정도로. 대신에 이제 야간에 오시면은 이렇게 위에 유품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와. 낮 체험으로 방문할 시에는 아쉽게도 망원경을 볼 수 없으니 저녁 시간 타임으로 예약해서 방문해 보세요. 보조 관측실은 400mm 슈미트 카세인 크레인식 반사 망원경 외 다섯 종의 다양한 천체 망원경을 직접 볼 수 있답니다. 원래는 태양 관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체험한 시간에는 해가 많이 넘어가서 태양 관측을 할 수 없었답니다. 천체 망원경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천문 전시 체험관으로 이동해 봅니다. 간단한 체험 시설들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천문과학관을 방문하고 같이 들려보시기 좋은 건물입니다. 천문 전시 체험관은 인원 제한 없이 현장에서 매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니 참고해서 방문해 보세요. 천문 전시관 입장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1,000원, 성인은 2,000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문 전시 체험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구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인 포토존이 있었고요. 포토존의 우주인 크기가 두 가지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까지도 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었습니다. 자, 와, 하나, 우주 환경을 탐구할 수 있는 전시물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우주선을 도킹해보는 체험이라든지 우주 동작 적응 훈련 체험 등이 있었습니다. 로켓의 발사 원리도 체험해보고요. 공기가 없는 상태의 체험도 있었고 행성에서 몸무게를 재볼 수 있는 체험도 재미있었습니다. 로켓 발사 훈련은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체험시설이었답니다. 우주공간 비행 훈련 VR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 영천에 오시면 천문과학관, 천문전시체험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경북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으로 예약하고 오세요.